어쩌다가 이 도리를 이렇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도리를 안 돌봐서 인공포육을 해야 됐거든요. 보통 여름에 짝짓기에서 200여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겨울에 출산하는 반달 가슴곰. 새끼는 어미의 품에서 반년 정도 자라는데 도리 엄마의 경우 초산이다 보니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사육사인 이건희 씨가 인공포육을 하게 된 건데요. 밥을 오랫동안 안 먹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가 말라 있고 계속 밥 달라고 엄마를 이제 괴롭혔거든요. 이제 밥 달라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인공포육을 하는 것보다는 엄마랑 자라는 게 더 좋으니까 안 빼려고 최대한 지켜보다가 안 될 것 같, 죽을 것 같아갖고 저희가 이제 빼게 됐습니다. 건희 씨가 도리를 키운 지 벌써 한 달. 녀석을 케이지에 넣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어디 가세요? 얘는 이제 출근해서. 네. 우리 이제 그 공사장 틀어놔야죠. 도리 부자가 향한 곳은 세종특별시의 한 테마파크.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사는 곳인데요. 도리 부자는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답니다.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 사로잡고 여심까지 뒤흔든 이 구역의 슈퍼스타 도리. 집에서는 말썽꾸러기지만 여기선 미친 존재감 자랑하는데요. 도리 인기 장난 아니죠. 아직 어리고 몸집은 작지만 힘이 넘치는 녀석.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녀석 때문에 출근해서도 곁을 떠나지 않는 건희 씨. 그런데 갑자기 아빠를 사정없이 무는 도리. 도통 입질을 멈출 줄 모릅니다. 근데 막 무는 것 같은데 무는 건 안 아프세요? 네, 이걸 처음에는 젖병을 잘 안 물어서. 네. 그 물린다고. 네. 빨리 물렸어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도리가 잘 먹어갖고. 발톱이 진짜 엄청 날카로운. 맹수의 후예답게 날카로운 도리의 발톱. 이건 물린 거고요. 궁금한 게 생기면 일단 물고 만지고 하다 보니 상처가 가실 날이 없답니다. 그래도 곰 아빠의 담력은 역시 다르네요. 도리를 보는 눈에서 꼬리 뚝뚝. 부자의 사랑이 샘솟던 그때 도리의 방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새끼 반달 가슴곰인데요. 안녕하세요. 도리 친구 연웅이라고 해요. 도리보다 생일이 2주 빠른 연웅이. 그래서인지 제법 포스가 남다릅니다. 덩치가 좀 커갖고 엄마 자신이 좀 만나서 건강한 뺀 거거든요. 과연 두 친구가 만나면 어떨까요? 안녕, 연웅아, 오랜만이다. 만나자마자 힘 한 번 못 쓰고 연웅에게 깔린 도리. 장난이긴 해도 격한데요. 그러고 보니 한눈에 봐도 덩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생일이 2주 차인데 몸집 차이는 1.5배 정도. 이것도 도리가 많이 큰 거라는데요. 연웅이에게 덩치로도 힘으로도 밀리는 도리. 그런 녀석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 둘을 떼어놓는데요. 아직 힘 조절을 못하는 녀석들이라 혹시 다칠 수 있어서 불리하는 거랍니다. 한바탕 몸싸움 후 기진맥진 나가 떨어진 도리. 다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일단 연웅이랑 같이 지내고 또 같은 나이 비슷하니까. 네. 같이 지내거든요. 애기들끼리. 네. 그래서 일단 연웅이랑 일단 합사하는 게 가장. 네. 먼저. 예, 해야 될 거죠.